What's up?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오늘도 랩비의 2 에피소드 8 예, 리액션 비디오를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소울과 비와인에 이어서 이번에는 릴윈과 라프의 1대1 배틀 퍼포먼스를 볼 거예요. 이 곡의 제목은 엠코몽이라고 읽던데 해석을 구글 번역을 돌리면 두기원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가사를 막 찾아가지고 해석을 했는데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는 약간 그리움의 가사? 그런 것도 있고 과거의 어린 시절의 나의 자기 반성 같은 것도 있었어요. 뭐 어린 시절에 나는 좀 굉장히 나쁜 아이였는데 지금은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는 직업을 갖고 있어. 뭐 랩을 하면서부터 이제 랩스타가 되어가고 약간 이런 얘기들을 가사로 이렇게 풀어놓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 곡이 꽤나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재미있었냐면 곡의 전개 방식이나 분위기도 좀 재미있었던 게 사실 이들의 그 선보였던 음악들을 개인 음악들을 들어보면 트렌디한 음악들이 많아요. 제가 막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도 있고 이러니까 뭐 트랩이든 좀 영한 음악들을 가지고 왔는데 이 곡에서는 트랩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뭐 붐뱁이라고 하기에는 좀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은 있지만 리듬이나 이런 부분은 오히려 붐뱁에 가까운 성향들을 많이 띄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이 트렌디한 래퍼들이 이런 리듬의 랩을 얻는다는 게 좀 굉장히 재밌는 일인 것 같더라고. 일단은 뭐 승자는 릴윈으로 결정이 된 것 같은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팀 램스틱의 멤버이죠. 릴윈과 라프가 함께하는 엠코몽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웃음) 리듬이 동요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옛날에 제이지의 하드낭 라이프 같은 그런 느낌도 좀 있는 거죠. Let's go. 난 여기서 노래 부를 때 무슨 레게 같은 게 들리니까 뭘 갖고 오는 거지? 라고 생각하고 되게 놀랐었어요. 아, 릴루인도 목소리가 너무 라이브 퍼포먼스 하기에 좋은 목소리예요. 뚜렷이 잘 들려. 약간 바이브만 생각해보면 분위기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약간 제이지의 하드낭 라이프가 아니고 약간 베트남의 하드낭 라이프 같은 그런 곡이야. 그리고 저는 그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캐릭터가 좀 비슷한 점이 있어요. 둘 다 약간 좀 개구진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오히려 이 두 사람의 1대1 배틀로 배틀을 대진을 짠 게 그래서 더 재밌는 것 같아. 뭔가 곡 분위기가 되게 좀 화합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 트렌디한 음악이 많으니까 이런 것도 필요하지. 오! 약간 릴윈보다는 라프의 벌스에서 좀 흑화한 느낌이 있어. 오! 투팍을 좋아했다는 가사가 나오네요. 오! 저 라프가 트랩이 아닌 이런 리듬에서 랩을 이렇게 잘하는 줄을 몰랐어. 어허. 근데 왜 이렇게 코치들은 표정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진 않네. 조금 그런 건 있어요. 사실 다른 제가
여기 출연한 래퍼들의 퍼포먼스에 좀 비교하면 좀 둘이 약간 협동심 같은 거는 좀 팀워크는 조금 떨어져 보이는 그런 느낌? 서로 각자 약간 좀 따로 노는 느낌도 있는 것 같아. 이런 건 되게 괜찮은데? 마지막에는? 오! 여기 되게 끝내준다. 좋아요. 좋긴 좋아요. 좋은 거 알겠어. 좋은 거 알겠는데 이 미션의 취지상 두 사람의 어떤 좀 보다 더 멋있는 협업으로 나오는 결과물들을 좀 들어봐야 되는 시간이잖아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좀 각자의 스킬을 뽐내는 시간이 조금은 더 많았던 것 같아. 다른 팀에 비하면. 그건 좋아요. 아, 저는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 미션의 취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코치들도 그렇게 막 환호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리메스틱을 제외하고는. 근데 저는 사실 릴윈도 그렇고 라프도 그렇고 둘 다 TV쇼에 나오기 전부터 알고 있었고 리액션 비디오도 찍어 왔기 때문에 어떤 스타일인지 대충은 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두 래퍼 다 스타일이 좋고 멋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뭉쳤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날 만한 느낌의 퍼포먼스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물론 뭐 여기에 여러분들이 반대 의견을 내셔도 그 말도 맞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느꼈다는 거. 그 두 사람의 팀워크를 보여주는 미션이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내려면은 어쨌든 서로가 경쟁을 하더라도 팀이라는 인식을 하고 경연을 해야 되는 것 같은 분위기인 것 같아. 쇼미더머니는 좀 달라요. 쇼미더머니는 약간 물론 두 사람의 팀워크를 보는 측면도 있지만 약간 진짜로 배틀의 성격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그래서 랩비엣에서 이제 추구하는 미션과 쇼미더머니에서 추구하는 미션이 성격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링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